자, 두 번째 파트 가도록 하겠어요. 자, 두 번째 파트는요. 자, 이제 그군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군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김지휘의 배후설이 있고, 지창수의 단독 범행설인데, 지창수의 단독 범행설이 좀 다수설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자, 가나다 순으로 김지휘 배후설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14연대는 이미 9월 중순에 제주 4.3 사건을 그 진압하러 갈 명령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미 10월 초부터 다른 부대로부터 뭐 박격포, 기관총 이런 거를 좀 약간 좀그 차출을 해서 공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고 이제 당시에는 신형 무기였던 M1 소총 그리고 카빈 소총, 자동 소총, 기관 단총 등뭐 그런 다른 부대들을 앞서서 그런 그 군수품이 우선 공급이 됐었어요, 14연대가. 그리고 또 문제는요, 일제에 38식 소총하고 99식 소총을 아직 반납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평상시보다 소총이 두 배가 넘는 6천정이 넘었어요. 소총이 6천정이 넘었고, 그래서 남아도는 소총으로 이제 반란 이후에 민간인 좌익 그 폭도들을 좀 무장을 시켰던 거야. 그랬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요, 그 여순 사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거는 좀 약간 국군하고 그런 경찰 사이에 좀 알력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군하고 경찰의 앙금은 이제 좀 약간 그런 해방 직후의 문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민중을 좀 가까이에서 억압했던 거는 좀 일본 경찰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런 당연히 마주치기도 어려운 그런 저기 높은 사람들보다도 그런 일선에서 직접 수탈을 담당을 했던 그런 순사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증오심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내부 실정을 아는 그런 순사들이 미군정의 경찰로 고스란히 이직을 한 거야. 엊그저께 일본 옷을 입었던 순사들이 경찰 제복을 입은 거야. 그리고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 국방 경비대에 입대를 한 거예요. 국군의 전신이죠. 그래서 국군에 입대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하고 육군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4.19 때 경찰들이 더 강경하게 제압을 하고 오히려 계엄군들은 국민들의 편에서는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 결과를 초래한 것도 바로 이런 경찰하고 군의 그런 그 관계 때문이었어요. 꺼림칙한 관계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제 국군에도 뭐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들도 있었어요. 다카키 마사오도 그 출신이었죠. 근데 오히려 일본 순사보다는 오히려 일본군이나 만주군의 그 하급장교나 하사관들이 오히려 그동안에는 대민 마찰을 일으킬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관점에서는요, 일본군하고 만주군에 입대했던 사람은 친일파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제로 징병돼서 끌려갔던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러니한 관계였죠. 그래서 왕년 일본군 소위 출신이었던 김지휘가
경찰 놈들이 부대로 쳐들어온다 이러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부대원들 선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좌익 사범들이 그 당시에는 범죄자들이 뭔가 숨어 있는 게 군대에서 숨어 있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전부 다 군대로 입대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 미군정에서도 그 빨리 그 주한미군들을 철수를 시켜야 되니까 그 일단은 국군의 병력을 늘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특별한 신원조회 없이 군대에서 무작정 다 입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순 사건이 발발하게 된좀 원인이 되었어요. 자, 이런 이제 군하고 경찰의 그 갈등이 제1공화국 시대에 쭉 내내 갈등이 있었어요. 4.19까지 가요, 이게. 이 군하고 경찰의 갈등은 4.19까지 가요.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 경찰을 싸고 돌고 그 군부는 좀 약간 좀 찬밥 따르듯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오죽했으면 그 군부 출신이었던 이범석 장군이 정변까지 모의를 했을 정도예요. 실제로 이범석은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장군하고 같이 그 청산리 대첩을 그 지휘를 했던 장군이죠. 청산리 대첩을 지휘하고 이제 광복군에 그 서또 복무를 했던 장군이죠. 이범석은 그 정도의 인물이에요. 맨날 안경 이런 게좀 습관이 된다. 그리고 문제는요, 14연대의 기간병들은 군경의 무장 충돌이었던 영암 사건을 일으킨 사연대 출신이 많았던 거야. 사연대. 그렇구요. 그리고 1948년 9월 24일, 구례경찰서 직원 1명하고요, 14연대 사병 9명 사이에서 말싸움이 일어나요. 이 말싸움이요, 당시 육군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계급장 대용으로 단추를 꿰매가지고, 그, 개수차로 좀 분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요 단추가 경찰의 정복 단추하고 좀 약간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찰들이 버스 안에서 이걸 본 거야. 그래서 당시 그 사병들한테 야, 니들 거지들이구나 하면서 놀렸던 거야. 거기서 이제 말싸움이 벌어졌고요. 구례경찰서 경찰관들한테 사병들이 구타를 당한 뒤에 구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4연대 헌병들이 구례경찰서까지 가서 이 병사들의 인수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연대 인사계 담당관이었던 지창수 등이 이 사건에 대해서 빡쳐가지고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하고 벼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반란 직전에 몇 가지 사건이 동시에 돌아가요. 그 제1공화국 시절엔 그만큼 군대하고 경찰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니까요. 그래서 4.19 때도 군대하고 경찰은 그 서로 협조를 안 했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 시위대가 계엄군한테 그 계엄군이 시위대한테 오히려 좋은 인식을 받았던 시대가 그때예요. 4.19 때. 그리고 1948년 10월 12일 정도, 그리고 그때 김제희하고 최일주가 남로당 수장이었던 박헌의 오른팔이자 지리산 유격 전구의 사령관이었던 이 현상으로부터 제주 4.3 사건의 파견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켜야 하는 지시를 받았던 거야. 4.3 사건 진압에 파견을 거부한 거야. 그리고 그 여기서 이 현상은 남로당원이었고, 그리고 김지휘의 상급선은 아니긴 했는데 소련 군정하고 북로당 대표라는 신분을 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지휘한테 명령을 할수 있는 자격은 있었다는 거야. 다만 이제 직접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북로당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는지가 좀 불분명해요. 그렇고요. 그리고 전라도에서의 제4연대하고 14연대를 관할을 했던 광주 제5여단 정보참모였던 김창선 소령이
군내 좌익계보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연대 소속이었던 50명을 구속을 했어요. 류현진 선수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에 등판이고요. 아, 토요일 등판이구나, 진짜.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그 김창선 소령은 군내 좌익계보를 파악해가지고 사연대 50명 정도를 구속하고 1948년 10월 16일에는 제14연대 사병 40명 정도를 연대 영창으로 보내버린 거야. 194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영창에 보내버린 거야. 그리고 주모자급의 3명은요, 광주에 있었던 여단 본부로 압송을 해요. 자, 그리고 그 김지회 중위 같은 경우도 좌익 성향 문제 때문에 연대 대전차 포중대장으로 좌천이 돼요. 그쵸? 종군 기자들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김지혜 중위 그리고 구중대장이었던 홍순석 중위도 즉각 체포 명령이 떨어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스 그 당시 제14연대가요. 연대장이 바뀌었어요. 박승훈 대령으로 바뀐 거야. 아, 박승훈 중령으로 바뀌었어요. 당시 연대장은 지금 연대장은 대령 편제잖아요. 지금의 연대장은 대령 편제인데 그 당시는 연대장이 중령 편제였어요. 근데 그 박승훈 중령이 반대란 거야. 저기요, 나는 장교였던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이에 김창선 소령은요, 일단 여단으로 복귀한 다음에 그 김지혜하고 홍순석한테 광주 여단 본부 출장 명령을 지시를 해요. 그래서 출장 와라. 응? 출장을 지시를 하는데, 그래서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구금을 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같은 날인 17일이에요. 고향에 휴가를 갔던 병사들이 그 구례경찰서 형사들하고 충돌한 거야. 그리고 빨갱이 혐의를 받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문매를 맞고 풀려나서 간신히 멍이 든 상태로 귀대를 한 거야. 주제 무리하게 바꾸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이 내용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아니잖아, 내일이잖아. 그렇구요. 그리고 컨텐츠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계획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채팅창 공지예요. 컨텐츠 흐름과 무관한 채팅 자제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정도가 심하면 제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뭐냐 구례경찰서 형사들한테 얻어터지고 귀대를 했던 병사들을 중심으로 연대에서 구례경찰서를 어떻게 좀그 때려잡자 하고 아우성이 일어난 거야. 거기에다가 그 연대장이었던 박승훈 중위가 여단 본부로 부임 인사를 하러 가는 상태여가지고 그 공석이었던 상황이었어요. 빈자리였어요. 자리를 비웠던 상황이었고 부연대장은 이희권 소령. 그래서 대신 여단으로 보고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장병들 진정시키고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부 병력을 구례로 보내서 사건을 수습하자. 그래서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김지혜하고 홍순석은 여단 본부 출장 명령이 취소가 됐어요. 자, 그리고 육군 본부로부터 이제 14연대에서 한 개의 대대를 차출해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 1대대, 14연대 1대대가 출동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지혜가 있었던 연대 대전차포 중대도 제1대대에 배속돼서 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월 19일에 출동을 하기로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군내 좌익 세력한테는 상급선에서는 무장봉기를 일으키라 하고, 상부기관에서는 혐의를 파악해서 체포 직전 단계였고, 부하들은 경찰들하고 충돌하는 그런 막장 상황이 일어난 거야. 제주도로 출동 명령을 떨어지고. 해군 출신이에요. 나는 육군 출신이거든요. 나는 남순이하고 같은 대대 출신이에요. 동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10월 19일. 당시 14연대예요. 대형 트럭이 4대밖에 없었어요. 그 병력 수송하는 트럭 알죠? 그 뭐냐? 2분의 5톤. 2.5톤짜리 그 카고 트럭 있잖아. 그게 4대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한 개의 대대의 장비를 여수항까지 운반을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까지 병력들이 이동을 못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 지금 시간에 방송을 못 보잖아요. 22시에 그 취침을 해야 되잖아요. 22시에는 취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2대대하고 3대대는 그래서 출동을 안할 거니까 그냥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취침을 하고 있었어요. 취침에 들어갔어. 그리고 1대대는 취침도 못 들어가고 완전 무장 상태로 그 생활관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당신은 내무반이었죠? 뭐시냐? 요즘도 그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육군에는. 그 대대별로 5분 대기조가 있는데, 5분 대기조는요, 보통 그 아니,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니까 그 기록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 5분 대기조는요, 그 아니, 출처는 여러분들 그 구글링 하면 다 나와요. 책도 좀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5분 대기조는요, 취침 시간에요, 활동복 못 입어요. 5분 대기조는요, 그 일주일 동안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5분 대기조는 그 전투복 입고 그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 뭐냐? 5분 대기조는 네, 일주일 동안 그 5분 대기조는 그 부대에 뭔가 그런 그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에 그 출동을 하는 부대예요. 비상 상황에 왔을 때그 출동하는 부대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휴일에도 전투복을 입고 그 뭐냐? 호루라기 같은 거이 견장에다 달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각종 무기 담당 이런 거다그 지정이 돼 있고요. 5분 대기조 교대는 그 5분 대기조 그 대기는 그때 있어요. 5분 대기조 그 교대는 금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5분 대기조라는 자체가 그 비상사태가 발동이 되면 5분 내로 무장을 완료하고 출동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5분 대기조 조장은요, 그 간부가 한 명이 있어요. 간부가 한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로 구성이 돼요. 어쨌든 그런 그 5분 대기조처럼 그 무기를 갖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아침 점호 때마다요, 5분 대기조는요, 뛰음걸음을 안 해요.
구보를 안 해요. 아침 구보를 안 해. 왜냐면 오븐 대기존은요,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아침 점호하자마자, 한 바퀴 순찰을 돌고 와야 돼요. 그렇구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디까지 얘기니? 그래서 이제 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14연대장하고 14연대 부연대장이 장비 선정 문제 때문에 여수항에 나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때 연대 본부 옆에 있는 연대 근무 중대가 있어요. 여기서 총소리가 한발탕 터진 거야. 그리고 연대 정문의 위병소에서 비상 나팔 소리가 발생해요. 비상 상황이죠. 그럼 5분 대기 전 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중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중대본부 앞으로 다 집합을 했는데, 그래서 연대 연병장으로 이제 집결을 해요. 그리고 집결을 했고, 1대대의 부관이었던 김정덕 소위가 이제 연대 근무 중대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사병들이 김정덕 소위를 패기 시작해. 그러니까 조병모 소위가 왜 장교를 구타하느냐고 이제 호통을 치죠. 하극상이니까. 그러니까 사병들이 총칼로 총기의 그 대검 차검이 되잖아요. 조병모 소위를 칼로 찔러요. 이 총검술로 총검술 내가 그총 잡는 자세를 지금 내가 까먹었는데, 총검술을 한 지가 꽤 돼가지고 그냥 찔러버려. 그래서 조병모 소위는 이 대검에 팔을 막 맞은 상황에서도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대대본부 앞에 있던 그 전용인 소위한테까지 가서 이제 쓰러지게 되죠. 그렇고, 이제 뭐냐, 조병모 소위를 쫓아왔던 그 반란 사병들은 이제 조병모 소위를 그냥 지나치고, 이제 무기고하고 탄약고를 지키고 있던, 그 무기고 탄약고 있어요, 부대마다. 그 초병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문에 잠겨있던 열쇠는 총으로 부숴서 열고 점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당시 제5중대의 주번사관, 지금은 당직사관이라고 부르는 그 당직사관인 박윤민 소위는 주번사령, 당직사령한테 비상문의를 하러 가다가 탄약고에서 쏘는 반란병 총을 맞고 죽어요. 당직사령한테 당연히 가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대로 연대에 있는 모든 장병들이 연병장이 집결을 해요. 근데 집결을 하는 순간 총성이 이곳저곳 울리고 신호탄이 뒷산에서 쭉 날라와요. 그리고 여기저기 민간인들이 사복 차림으로 와요. 근데 이 사복 차림의 민간인들은 남로당 여수 군당 위원장이었던 이용기가 이끌던 여수 지역의 좌익 청년들이었어요. 그리고 지창수가 사복 차림의 민간인들하고 같이 연병장 사열대로 올라가서 경찰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쳐들어온다 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진압 파병을 거부를 해요. 그리고 제주도 빨치산에 호응해가지고 이제 본토에 제2전선을 구축, 남북 통일을 위한 인민군으로 행동한다 하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병사 소비에트 소속 병사들이 연대장병 이제 연대 그 장병들 곳곳에 섞여 있을 거 아니야. 하면서 막와 하면서 막 동조를 해요. 그리고 하사관 3명이 지창수 너 어쩌자고 이러냐
그리고 우리는 엄연한 국군이다. 불순문자의 선전에 넘어가서 안 된다 하면서 군인 정신을 발휘하기도 했어요. 근데 반란병들이 그 자리에서 그 하사관 3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병사 소비에트의 특수 공작책이었던 심재호 상사의 지휘로 반란병들은 전 부대를 수색해가지고 이제 장교들을 미제의 앞잡이다 하면서 장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1대 대장이었던 김일영 대위, 당시에는 대대장이 대위 편제였어요. 중대장이 중위였고 대대장이 대위 편제였어요. 지금은 대대장이 중령 편제죠. 그리고 2대 대장 김순철 대위, 3대 대장 이봉규 대위 등 대대장 3명이 다 죽었고요. 그리고 연대의 작전주임 장교였던 강성윤, 그리고 정보주임 장교였던 김내수 중위, 그리고 진도연, 김노경, 맹태코, 박경수, 민병여, 김진혁, 이상술, 장세종, 이병순, 노영우, 이상기 소위 등 20여 명의 장교들이 그날 죽었어요. 근데 원래 그 장교가 좀 보직 그 편제가 어느 정도 계급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교 충원율이 좀 낮았어요. 14연대는 1948년 5월에 창설된 부대였기 때문에 그 장교 충원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 경비사관학교 5기생이었던 소위 10명이 중대장이었던 거야. 원래 소위들은 보직이 소대장이잖아요. 소위들의 보직은 무조건 소대장이거든요. 중위로 가서 보직이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다 원래 소대장들이 그 소위 편제잖아. 근데 그 이때 14연대 소대장직은 그 하사관대 중에 고참들이 맡고 있었던 거야. 고참 하사관. 대대장하고 연대 작전주임까지가 경비사관학교 2기였고요. 가장 막내가 경비사관학교 6기예요. 어쨌든 지금 육군에 가면요, 지금은 하사들은 부소대장 편제예요. 부소대장.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연대 내 장교들이 이제 좀 대부분 좀 사례가 됐을 때좀그 여수왕으로 좀 이제 수송장교 윤중일을 통해서 그 이제 반란 소식이 알려진 거야. 그래서 이제 부연대장이 정보주임이었던 김재주 중위 등과 함께 연대로 복귀를 했는데 그 연대 탄약고에서 수화를 하다가 사살돼요. 원래 그 초병의 그 임무 있잖아요. 정지, 정지,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래서 그 수화의 그 수화 명령에 그 불응하면 발포하잖아요. 수화를 했는데도 사살되고 그리고 부연대장은요. 연대 본부까지 포복으로 기어가서 확성기 마이크를 잡았어요. 겨우겨우. 어떻게 포복으로 갔어? 총안 맞고. 그 불순분자들 명령에 넘어가지 말고 대한민국에 충성할 군인들은 연대 본부 앞으로 집결하라 하고 명령을 했지만 연대 본부를 향해서 총알만 날라오기 시작해요. 탄약만 막 날라와. 그래서 결국 부연대장은 다시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여수 읍에 있던 헌병 파견대로 가서 순천에 파견된 14연대 두 개의 중대를 이끄는 홍순석 중위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으니 진압하러 출동해라. 하지만 문제는 홍순석 중위는 콤서클의 핵심 멤버였고 그이 부연대장의 전화는 연대 내에 반란이 성공했다. 이 소식밖에 안된 거야. 그리고 이제 김지혜는 이제 최일주 등을 대동하고 연대 대점차포 중대장실에서 나와가지고 반란군을 직접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개시해요. 활동을 개시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자기가 노출될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최일주 일병을 시켜가지고 간접적으로 반란군을 그 지휘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배후설이고요. 그 다음에 지창수의 단독 범행설. 자, 그래서 10월 19일 육군 총사령부로부터 제주도로 출동하는 명령이 전달되고 사령부 명령이 군 통신만이 아니라 일반 우체국에 전보로 온 거야. 그래서 일반 사병한테 소문이 퍼진 거야. 그래서 중앙당에 소속된 김지혜, 중위 등 장교 당원들은 남로당의 기본 방침이 아직은 무장봉기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중앙당으로 연락하게 된 시간이 좀 촉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출동 명령이 떨어졌으니 명령은 수행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가려고 해요. 근데 지창수 상사 등의 고참 하사관들은 상급기관인 전남도당이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자체적으로 병사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병사위원회는 출동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그래서 선전 해설반을 편성을 해서 대대별 파병 반대 선동을 하고요. 그 위병 사령부인 그 뭐냐 장학조 그리고 통신망 차단조 장교 처단조 무기고 점령조 등으로 병력을 나눠요. 그래서 연대를 장악하고 지창수와 비상나팔을 부려서 전체 부대원들을 연병장으로 집합. 그 1948년 10월 19일 밤 연대장 박성훈 중령이 이제 무기하고 장비 선적 지휘를 위해서 여수항해로 가고 장교들은 출동 장교를 환송하는 회식 중이었어. 군대는 회식을 많이 하죠. 홍순석 중위의 두개 중대는 이제 순천에 주둔하고 있어서 여수 주둔지였던 이 신월동에는 병력이 2,700명이 있었어요. 자, 22시 10분 연대 무기고하고 상황실은 이미 장악됐어. 그 비상나팔이 울려요. 사병들은 연병장에 집결하고 장교들은 환송식에서 만취해서 뻗었던 사람도 있고 술 마신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들 장교의 대부분은 남로당의 중앙 당원이었어. 그러고요. 그 지창수 상사가 애국병사 여러분, 우리는 동족살상의 제주도 출동을 결사 반대합니다. 하고 상당수 병사들이 어? 뭐야? 이거 어떤 상황이야?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반에 사연대하고 십사연대는 좌익 출신이 많았다고. 그래서 좌익 사병들이 미제하고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하고 바람을 잡기 시작해. 그리고 누군가가 경찰놈들이 부대에 쳐들어오고 있다 하고 외쳐요. 그래서 사병들이 무기를 들어라 싸우자. 근데 일부 사병들이 총 들고 이제 겁먹고 이제 도주를 하죠. 근데 이제 지창수의 다른 장교 3명이 안 돼, 뭐 하는 건가, 지금 때가 아니다 하고 만류를 했는데 문제는 장교가 남로당 중앙 당원인 거를 모르는 사병들이 그들이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연단에 오르는 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자기 편들끼리 죽여버린 거야. 그만큼 그 안에서의 그 보안이 얼마나 철저했음을 알수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서로 자기 편인 것도 모른 거야. 자기 편끼리 쏴 죽인 거야. 일단 그 과정부터. 그리고 이제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장교하고 하사관들을 찾아서 죽인 거야. 그리고 대신에 군의관 등 이용 가치가 있는 몇 명의 장교들은 살려뒀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죽었던 장교 20여 명 중에서 15명이 남로당 중앙 당원이었던 게 나중에 드러나요. 엄청난 팀킬이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편인 걸 몰랐으니까. 그만큼 너무 너무 보안에 집중했던 나머지 자기 편인 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지창수는
스스로 연대장에 취임하고 병사위원회 소속 하사관들을 즉석에서 지휘관으로 임명을 한 거야. 채팅이 거슬렸다는 점이 없지는 않아요. 초반에 막 반말했죠. 이리 오너라.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이태라는 종군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에 의하면 여순 사건은 지창수 상사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14연대 장교 16명 중에 대부분이 좌익 장교였지만 자기 편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15명이 사살됐고 사상이 좀 불분명했던 김지혜만 살려뒀다. 이후 지창수 상사는 순천으로 그 이동한 반란군 주력을 이끌고 가다가 이 현상이 20일 오후에 순천에서 나타나서 반란군을 격리하고 여수에서부터 회색분자 혹은 반동장교 혐의를 받고 연찰 감금당해 온 김지혜의 신원을 이 현상이 포증하여 풀어줌으로써 이 시각부터 비로소 김지혜가 반란군의 총치일을 맡게 된다. 그리고 당에서 부식해놓은 14연대의 수많은 장교 프락치들은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살해버린 지창수 일파의 경거 망동을 개탄하며 맞이 않았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좌익 장교들이 전부 다 팀킬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이 현상은 김지혜하고 함께 탄식하지만 때는 늦었죠. 그리고 정지하가 쓴 빨치산의 딸에 의하면 14연대가 제주도 파견이 결정났고 지창수 상사는 당황했고 그리고 이제 전남 도당하고 이제 대책 마련 상의를 들어가죠. 근데 이제 사태가 너무 급박해지면서 일단 반란을 일으켜. 일단은 사태를 일으키고 봐. 그리고 전남 도당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10월 20일 14연대의 봉기 소식을 듣고 중앙당 노동부장 이현상이 봉기 지휘를 위해서 순천에 가요. 그래서 이현상이 지창수를 만나고 나서 중앙당에서 심어놨던 좌익계 장교 16명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물었더니 근데 그때서야 모병 과정에서 박헌영을 존경한다 하는 사람들만 입대시켰던 그 김지혜를 만나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좌경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순천역 화물차에 감금이 됐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지혜, 이현상, 지창수 후회를 하게 되죠. 좌익계 장교들을 죽인 거를 그때서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현상의 지도 아래 홍순석 중위를 총지휘관으로 하고 김지혜를 부지휘관으로 해가지고 지휘체계를 개편을 해요. 그렇구요. 근데 문제는요, 반란의 중심지였던 이 전라남도 전역을 관할했던 전남도당이라든지 여수군당, 순천군당 이런 당원들이 전부 다 산에 숨어있던 상태였어요. 산에 숨어있었는데 여수에는요, 여수에도 산이 좀 많죠? 여수에서 그 제일 높은 산 중에 그 구봉산이라고 있어요. 나도 구봉산을 올라가 본 적이 있고요. 구봉산을 올라가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뭐냐? 순천에는요. 순천에는 약간 그 지리산에서 좀 흘러나온 산줄기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백두대간의 그 줄기 중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순천에서요. 순천 시내에서 그 국도를 따라서 그 순천의 황전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구례구역이 있는 위치가 왜 구례역이 아니고 구례구역이라고 부르냐면요. 구례구역은 구례에 없어요. 구봉산이요? 나 대학 시절 때 아마 올라갔었나? 올라가서 라면 까먹은 기억이 하나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냐, 순천 시내에서요. 그 순천의 황전면으로 올라가는 그
송치라 불리는 고갯길이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진짜 그 꾸불꾸불 고갯길이었거든요, 송치가. 지금은 그 뭐냐, 그 17번 국도가 지금은 이제 그 터널로 바뀌었는데, 그 확장되면서 산업도로로 확장되면서 터널로 바뀌었어요. 그 일반 국도가 옛날에는 왕복 2차로 꾸불꾸불이었는데, 산업도로 왕복 4차로 확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터널로 바뀌었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면 황전면이 있어요. 그 황전면에 구리구역이 있어요. 순천에 있어요, 구리구역은.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뭐냐, 그런 뭐그 송치 고개 쪽에 있는 그 산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저기 승주 쪽으로 가면 그쪽에도 아마 뭔가 산이 있을 거야. 그 곡성으로 가는 길. 하여간 그런 쪽 산에도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석곡이던가? 하여간 뭐 그쪽에. 어쨌든 그 산에 막 숨어 있었어. 그때는 다 산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빨치산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산에 숨어 있었으니까 서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사전에 모의할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전남도당이 되게 늦게 모인 거야, 남로당은. 그래서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순천에서는 어떤 정보도 없었던 거야. 그리고 북한은 이제 그 반란 소식을 알았고, 그 서울의 남로당 중앙당도 라디오로 이 사실 알고 간부 두 사람을 급히 파견해서 일단은 그 기차로 광주까지 갔어요. 기차로 광주까지는 갔는데, 당시에는 광주 송정리역하고 광주역 있죠? 지금은 광주 송정역. 근데 광주까지 가려고 했는데 계엄군한테 이미 차단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 덕유산하고 지리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야산대 현황을 점검하던 이 현상이 여기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경상남도 서부지구당 위원장 김상호 만나서 상의한 다음에 경남도당 연락원에 안내에 따라서 어떻게 순천역까지 간 거야. 그리고 홍준석하고 지창수가 총 지휘권을 여기서 이현상한테 넘겨. 근데 이현상, 그런데 창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들이 죽였지. 그리고 이제 마산에서 진압하러 왔던 제15연 대장 그 최남근, 간도특설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최남근이 반란교에 그 합류하고 싶어서 문의를 했지만, 그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산발적인 봉기 아니오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봉기가 필요하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면서 돌려보내버려요.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서울의 남로당 중앙당도요, 며칠이 지나서나 라디오를 듣고 사태를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지시를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수시당의 경우는요, 당신 여수군당이었죠? 여수군당은요, 무조건 호응에 나서야 한다는 측하고, 그리고 지시가 없는 가운데 지하 조직을 전부 노출시킬 수는 없다, 이런 그 주장이 엇갈렸어요. 이게 엇갈려서 그 이익주 등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서 어쨌든 반란에 동참을 해요. 동참은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밀한 사전 계획이 없이 정말 사병 중심의 돌발적인 상황으로 일어난 거야. 그래서 뭐냐, 일단은 그큰 진압 자체는 금방금방 진압이 돼요. 10월 안에 큰 규모는 진압이 되는데, 그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유격전이 된 거야. 우리나라의 제1호 국립공원이 지리산 국립공원이거든요. 근데 지리산이
전라남도 구리중학교 교사들에 의해서 그 국립공원으로 그 개발되기 전까지는요. 그 전까지는 지리산은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던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 여순 사건 때문이었어요. 이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지리산은 국립공원으로 개발될 때까지 그 진압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했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평양에서는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별로 좋게 안 봤어요. 그래서 이후 북노당의 그 북조선 청년 노동당의 김일성은 어떻게 했냐면요. 김일성은 미국의 사주를 받아 국내 좌익 세포를 노출시키기 위해 일으켰던 사건이다 라고 이 사건을 조작해버려서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 당원들을 다 숙청해버려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 남로당은 여순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제주 4.3 사건에 이어서 여순 사건까지 일으키고 나서 그냥 그 남로당은 진짜 외면당한 거예요. 북한으로부터. 자, 그래서 당시 여수 경찰서장은 고인수였고요. 고인수 씨였고. 이 반란 정보를 입수했던 이제 여수경찰서는 비상소집을 걸어요. 그래서 본서하고 지서 근무 경찰관들 다 집합을 하죠. 그리고 부연대장의 연락을 받았던 이제 헌병대 40명하고 합동작전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봉산지서에서 1차 저지선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광주에 있었던 경찰청의 명령은 경찰서 절대사수. 근데 병력차가 너무 컸어. 그래서 경찰하고 헌병의 부대는 순식간에 격파를 당해요. 그 경찰서는 반란군한테 점거가 돼요. 그리고 유치장이 열리고 범죄 피의자 50명을 석방하고 무기를 지급하게 돼요. 그 다음에 10월 20일 13시 여수 중앙동 광장에는 여수 인민대회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제주도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들은 제주도의 애국인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해 우리들을 제주도에 출동시키려는 그 민족 반역 정권의 명령에 의해 대해 조선인민의 아들로서 사명하에 이를 거부하고 사랑하는 동포를 위해 일어섰다. 성명서를 발표를 해요. 그렇고 식사는 남로당의 여수 지구위원장이었던 이용기가 했고요. 그 격려사는 보안서장이었던 유목윤. 그리고 인산말 일본군 지원병 출신이자 14연대 병사 소비에트 총책을 맡았던 지창수 상사였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남로당 수장 박헌영의 오른팔 지리산 유격정구 사령관이었던 이현상. 그래서 이들은요, 여순 사건이 시작하면서 봉기군들을 지리산으로 입산을 시켜요. 지리산으로 입산을 시켜가지고 그 이미 반란군 주력 2개 대대 1,400명은 기차하고 화물트럭을 이용해서 순천으로 갔고, 일부는 지역 방어를 해야 된다는 지창수 상사의 주장에 의해서 2개 중대는 여수에 남았어요. 그래서 진압군이 여수에 왔을 때 반란군 주력은 이미 없었어요. 이미 지리산으로 도망간 뒤야. 그리고 정부는 10월 21일이 돼서야 국무총리의 담화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앙일간지 첫 사건 보도는 10월 22일에야 이뤄졌어요. 그래서 그 김지혜가 총 지휘한다는 보도는 10월 26일자 국제신문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평양 방송은 이미 10월 20일 아침 6시에 제1보로 반란의 진전 사항을 수시로 보도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요. 소련의 정부기관지인 이즈베스트하고 타스통신은요, 북한하고 뭔가 호흡이 안 맞았어. 그리고 10월 17일에 이미 대구에 반란이 발생했다고 보도를 한 거야. 그리고 21일에 평양 방송을 인용을 해가지고 남조선 여수에서 군대 반란과 인민 폭동이 발생했다. 어쨌든 그리고 이 라디오 방송에 의해서 서울의 남로당 중앙당이 처음 알았던 거야.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요, 여수에서 관민 1200명이 학살을 당하고 115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발표를 했어요. 좀 과장이긴 했지만 학살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손양원 목사가 학살을 당해요. 이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학살을 당한 여수 시민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공산당원들은요,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좌익 청년들은 그런 인민 재판을 통해서 자신들하고 의견이 다른 자들이 이미 학살하고 있었어. 거기에 따라 이제 깡패들도 가세를 했기 때문에 평소에 감정 있던 사람들도 막 죽이고 부자들도 죽이고 해가지고 민간인의 피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반란군 주력 부대는 10월 20일 오전에 순천으로 갔고, 그리고 홍순석이 이끄는 14연대의 2개 중대는 합류를 해요. 그리고 반란에 주저하던 사병 8명을 이미 총살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20일에는 순천을 장악하고 21일에는 이제 전라남도 구리군하고 광양 방면으로 진출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요, 병력 200명이 동쪽인 구리하고 광양으로 가야 될 것을 서쪽인 보성 방향으로 무단 이탈해 버린 거야.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벌교, 보성, 고흥, 화순, 광주 출신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들은 보성 쪽으로 무단 이탈을 해가지고 벌교하고요, 그 주변 지역에서 한풀이를 해요. 무차별로 그냥 죽여버려. 하지만 규모 자체가 별로 적은 부대여가지고 광주 방면에서 달려왔던 진압군의 토벌 작전에 걸려가지고 즉시 전멸을 당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일 새벽 광주에 있던 사연대가 이제 한개 중대 병력을 급파했는데, 광주 사연대는 물론 진압 명령을 받고 간 거죠. 근데 문제는 사연대는요, 영암 사건으로 이미 경찰하고 싸웠던 부대야. 거기에다 김지혜하고 지창수는 이미 조직을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좌익 간부들의 인솔로 그 투항을 거부했던 장교 2명과 사병 28명을 학살한 다음에 반란군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리고 15연대장 최남근은 자신의 반란 동참 여부를 상의하기 위해서 포로가 된 것으로 위장해서 지리산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군내 조직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탈출을 가장해서 15연대로 귀환했었어요. 물론 최남근은 이후 정체가 탄로나는 바람에 총살에 처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군사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정부의 진압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좀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